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순종과 침묵의 싸움, 그 현장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절대 순종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끔씩 좀 보면 비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생각할 때도 가끔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믿음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것은 같이 동등성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에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여리고성 싸움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길 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볼 것은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먼저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맞는 견고한 성 여리고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위치는 가나안 땅의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요단을 넘어서서 제일 처음 맞는 성이기도 하고요, 구릉지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언덕 위에 성이 축조되었고 그 성벽은 이중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외벽을 좀 경사지게 쌓아놓아서 기어오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였고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살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자 그들은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요,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었고 수비 전략으로 방어하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이 멸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강 물을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전면전이 아니라 웅크리고 수비하는 전략으로 일관합니다. 견고한 성 안에 들어가면 이건 요지부동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가 딱딱한 등껍질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호하듯이 그들은 수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싸움을 뭐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도 승리의 보장은 없습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인명피해가 많이 날 것이 뻔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 민간인 모든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어린 자녀들, 또 장성한 사람들, 우양들 다 거기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한 사람들이 앞에 가서 싸우는 동안 여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측면으로 돌아서 그들을 침공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협공과 기습도 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사람이 섞여 있어서 군대로 말하기는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적은 성 안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이스라엘 사방이 트인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은 장기전으로 갈 게 뻔하고요, 그렇다고 승산이 있는 싸움도 안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싸움에 어떻게 싸울지 방법도 보이지 않는데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자,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오랜 기간 거주했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라고 한 걸 보면은요, 여리고 그 성이 오래된 고대 성에 비어 유명한 성임을 알려줍니다. 그 왕이라고 한 것을 보면요, 그 땅은 그냥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왕이 있고 정치체제가 완전히
체제가 갖춰져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용사들이라고 한 걸 보면요, 거기는 용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즉 군인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여리고란 곳, 특별히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가보시면 아시지만 가나안 땅의 지리적 위치가 좌측으로는 애굽, 또 위로는 소아시아 지역, 거길 있는 해안길이 있고요, 왕의 대로가 있고요, 여러 고대 무역로가 번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요충지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을 점령하면 무역의 상당한 이권을 독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지금도 중동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각축전이 심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현재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잘 무장한 사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냥 허접한 성읍이 아닙니다. 잘 준비된 성입니다. 여러 번의 침략을 견뎌낸 고대 도시입니다. 용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존재함에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관심은요, 그 성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성이 견고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성을 빼앗아 가질 수 있다는 승리의식을 갖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셨으면 이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은요, 승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분명히 주실 거다, 승리할 거다, 나는 이미 저것을 소유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견고하고 웅장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웅장한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승리한 싸움, 이긴 싸움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약속도 있고, 언젠가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 약속을 꽉 붙들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질 때는 그 약속이 좀 흐리흐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죠 확신했다가 어느 순간 눈뜬 이후부터 그 기도의 제목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결국은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뉴스만 보면 나라가 걱정돼요. 갑자기 핵이 터질 것 같고, 미군이 오고, 북한군이 장난칠 것 같고, 늘 불안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경제는 안 좋다는 소식만 나오지 좋아졌다 호황이라는 소식은 가물에 콩나듯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면 이 나라의 경제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생각해 보면요, 매일매일 실업자가 나온다는 현실, 이런 것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과연 좋은 사회일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진로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추수주 결실주의를 준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리고 두드리고 믿음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다 믿으시고 계속 두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견고한 성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성조차 승리하고 우리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먼저 승리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성공은 나 혼자 잘 되는 거지만 승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믿고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승리의 방법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취하시겠다, 취하도록 하시겠다 선포하신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주를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단순하고 또 굉장히 의외의 전략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돌아라 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답사 같습니다. 요즘 걷기 운동이 유행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리고성 둘레길을 매일 돌아라 그런 겁니다. 이 전략은 여리고를 겨냥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향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인내, 순종 그것을 보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참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걸로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면 또 진짜 믿고 따르면 그때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싸움은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순종하는가를 가름하는 순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싸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아니라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말씀할 때 순종하느냐의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또 걷기는 걷되 어떤 특별한 걷기를 요구하십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양각나팔을 붑니다.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릅니다. 그리고 앞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되 일곱째 날엔 7바퀴를 돌아라.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7은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싸움터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더구나 그 나팔을 보면요, 이 나팔은 전투용 나팔이 아니에요. 이 나팔은 제의용 나팔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움직였던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나팔이 있었어요. 민수기 10장 2절을 보면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 은나팔 둘은요, 회중의 전진, 멈춤을 가늠하고 전쟁 때 울려불 때 모든 사람이 싸우러 나가게 하는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이 아니에요. 레위기 25장 9절을 말씀해 보면은요, 일곱째 날 열흘 나는 속죄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구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이 뿔나팔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딴 말로 양각나팔이라고도 합니다. 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을 많이 썼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사냥들이 있는데 양들이 뿔이 이렇게 굽어가지고요 좀 길게 나라는 그 자라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의 뿔을 잘라서 나팔을 만듭니다. 은나팔은 높은 소리, 날카로운 소리는 나지만 이 뿔나팔은 은은하면서 멀리 퍼지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뿔나팔은 언제 부르냐면요, 절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일 때 그때의 양각나팔을 봅니다. 이 싸움에서 양각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쟁의 나팔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 성을 주셨다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성을 취할 준비를 하는 나팔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돌면서 나팔 소리를 들었겠지요. 전쟁 나팔 소리를 압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이긴 축제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걸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미 승리하셨다. 매일매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이틀, 사흘, 7일 동안 승리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루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 성을 점령할 순간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5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부러질 때, 모든 순종이 끝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임할 때 나팔은 길게 불려지고 백성들은 소리 지르고 지금껏 침묵하다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간절한 기도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실주일 앞두고 아마 그 결심한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 전했던 사람들,
또 가족들 한 번 더 전하고 한 번 더 데려오고 주 앞으로 나오게 하자. 요지부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예전보다 더 강경합니다. 하지만 결심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다면요, 한 번 더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움직이실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승리를 기대하며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과 순종이 함께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신 말씀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여호수아 6장 6절 7절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또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제사장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고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순종 어떻습니까?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궤 앞에서 또 궤 뒤에서 전군 후군으로 함께 무장하며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방금 전에 요단을 건널 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못 건널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건네셨다는 겁니다. 할례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쳐들어올 것 같은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순종의 시험을 또 받아야 됩니다. 돌기만 할 건데, 걷기만 할 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또 하나, 이 순종을 할 때 주의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한마디로 또 무엇입니까? 성을 도는 7일의 기간 동안에 주의사항 하나가 있는데 침묵하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을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묵상하며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규칙이 없다면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7일 동안 그 성을 돌긴 돌되 입술을 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 속에서 의심의 말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이게 뭐야? 불평의 말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덥기도 한데. 잡담도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장터처럼 됐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 나름의 방법을 제시하는 이른바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걸어서 무슨 소용이 있담? 쳐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사람을 보내서 외교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지. 다른 데 보니까 성을 칠 때는 공성전을 해가지고 막 축대를 쌓고 돌을 던지고 그러던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온갖 말에 성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생각에서 사라지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그들을 지배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악한 성을, 악한 적의 성을 뺏는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인데,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가 참 말이 많은 곳이라고 그래요. 큰 얘기합니다.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꾼이 있다, 그런 얘기하죠. 어디가 더 많은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성패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합니다. 일꾼이 많은 곳은 부흥하고요, 말꾼이 많은 교회는 쪼개집니다. 그걸 봅니다. 물론 일꾼도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순종하는 말, 그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말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 그것 따라 하다가 결국은 사람 사이를 해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소문, 가십 이것저것 엮어가지고요 가끔 소설을 쓰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설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하여 참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사람은 주위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실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주의사항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 이런저런 말, 이런저런 지혜, 아이디어 다 소용없다.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곳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하고 잔소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워 시킨 거 아닙니다.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말없이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적도요 어마어마한 뭐 이런 것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지만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요, 유대 땅에서 잡아온 어린 종 하나, 어린 소녀 하나가 유대 땅에 가면 좋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데 이 말을 들었어요. 아,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있을 거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시종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치려고, 우리를 전쟁을 벌이려고 빌미를 만들어 왔다.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가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엘리사에게 전가를 하자 엘리사 선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를 보내, 아마 종을 보냈겠죠. 한마디 합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회복하여 깨끗해지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려운 말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노하며 물러가며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환부 위에 손을 흔들어 나를 낫게 할 줄 알았도다. 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강은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왜 이 강에 들어가라고 하냐,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참 말이 많습니다. 믿음 갖고 왔으면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말이 많아요. 치료법도 자기가 이미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손을 흔들고 치료법도 자기가 정해놨어요. 치료한 다음 씻을 것도 이미 정해놨습니다. 깨끗한 어디 어디 정해놨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주위에는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한 종이, 한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거 시켜도 당신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럽니까? 해보세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도요 그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었는데 그의 몸이 휘어져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방금 그가 노발대발 떠들던 걸 보았습니다. 침묵하면서 어떡하나 보자 하고 지켜봤을 겁니다. 그도 말없이 씻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나 보자, 일곱 번 한번 순종해보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까지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마 주위에 말하는 사람이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는 아마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아까는 분노, 말이 많고 떠들썩하고 자기 생각 말이 가득했는데 말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닌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를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 입을 닫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과 침묵의 싸움 어떻게 진행됩니까? 6장 12에서 14절을 보면요 그 결과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아침 일찍 참 중요합니다. 첫 생각, 첫 마음,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행진하니라. 14절 계속 보면은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지정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꾸준히 순종하지요. 이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할 일 행할 때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바로 힘 빼는 훈련했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 지금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어떤 훈련입니까? 여러분, 힘 조절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다라는 귀중한 찬송이죠. 그들은 힘 조절해야 됩니다. 힘 주어야 될 때 힘 빼고 힘 빼야 될 때 힘 주면 거꾸로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란 멈추는 이 훈련, 이것이 바로 그 상을 빼앗는, 그것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들이 있는데요, 그 성들이 만만한 성들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대륙과 대륙이 연결되고요, 해상과 육지가 연결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노립니다. 뺏으려고 합니다.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싸움에 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내 입의 지혜로 사람이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내 앞에는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음성 따라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원망 불평 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침묵의 싸움, 힘을 잘 조절하여서 하나님 원하실 때, 조용할 때 조용하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